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의 고백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분을 마침내 나다나엘은 바로 영적인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서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이렇게 나다나엘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주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서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튀어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아, 난 교회 생활 좀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난 모태 신앙입니다. 나 목사요, 장로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체험이 되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고백이 나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로소이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을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소리, 음성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종 사람들은요, 나의 기대와 내 생각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요, 따라다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확 가다가죠. 하루아침에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회복할 바로 참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며칠 전 오늘 바로 오늘이죠. 바로 오늘 이 종교주의날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뭐 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만 그냥 따라가는 그 모든 백성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냐가 엿새 만에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붙잡혀가지고요. 빌라도가 아니라 세상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예수님의 그 엄청난 파워라고 할까 되면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기대했던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양으로 지금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예수님 데리고 나오는데 지금 머리에는 뭘 쓰셨나요? 예,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나오고요. 예, 온몸은 채찍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아주 허물허물한 그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 예수냐 하고서 이제 백성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기가 찼을 겁니다. 여전 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엄청난 병자들을 고치고 뭐 저 파도와 풍랑을 잔잔히 하시고 뭐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시며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주시고 죽은 자들을 세 사람씩이나 살려주셨던 그 엄청난 그런 주님께서 겨우 빌라도의 손에 붙잡혀 나와가지고서 이자가 바로 너희가 원하는 이스라엘 왕이냐 하는 때에 아마 모든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탈감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분위기가 치솟은 거죠. 우리가 믿고 따랐던 게 겨우 이 정도입니까? 하고서 지금 그 마음속에 울분이 치솟은 거죠. 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서 지금 빌라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외치냐면요, 천사같이 믿은 정치적 메시아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그냥 아주 촤하고 뭐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나온다 보니까 지금 아주 분노가 폭발하게 됐죠. 뭐라고 지금 얘기하나요? 저자를 죽이소서, 어떻게 죽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아무리 내가 죄를 신문해봐도 이 자에게서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아니옵시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할까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하고서 그냥 꼼짝 못하게 그 가이사까지 지금 꼼짝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예수란 얘기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다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그것까지만 한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요. 차라리 누구를 살려달라는데 누구를?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바라바와 예수를 바꿔주십시오. 너희 이렇게 저 이런 절기만 내면, 이런 유월절만 내면 그 죄수기 하나를 너희 중에 놓아주는 법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바라바를 너희 중에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예,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아니 예수님을 저 반란과 살인자 그것보다도 더 악독한 자로다가 이렇게 폄하했다는 거죠. 이렇게 저기했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렇게 한 것인 줄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세 번씩이나 만나셨으면서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가 빨리 사망해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디베라 바닷가에 나보고 잊어버러 간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 먹고 살 일 이제 먹고 살 일을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 나 옛날 그 옛날 지금 돌아가야 돼 하고서 다들 지금 떠나간 그것까지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강남산에 500여 제자들을 포함한 500여 명을 모아놓고서 지금 마지막 지금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생각엔 여전히 아직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누가 그렇게 물었다고요? 제자들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승천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에 모아놓고 지금 승천하시려고 지금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뭐 예루살렘과 온유자와 사마리아와 땅과 집에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분부하시려고 그거 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까? 바로 당신이 지금 로마 정권을 한번 휘집어 엎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그냥 욕심이 아직 그득하게 있다는 거죠. 예수가 로마 정권을 뒤집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의 우측에 하나는 예수의 좌측에 나는 이렇게 각각 참 감투 쓸 일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투 쓸 일들만.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더 생각이 더 가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그가 나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떠한 위험이 닥치기만 하면 나 예수 모른다고 다 부임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 만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처음 배우지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들이 그 행하시고 실천하신 그 사역들이 다 깨달아진다는 거죠. 다 기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바로 영원한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 임금인 마귀를 진멸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참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라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소소하고서 십자가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쓸 때 자칭이란 말 써주세요. 자칭이란 말.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쓸 말을 썼더라 하면서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다가 온 세계 만방에 바로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렇게 빌라도가 고백하고서 모든 일을 마무리한 사실을 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